글로벌 축구스타 특집 5탄으로 저희 어쩌다 벤져스를 방문해 준 축구스타 정우영 선수입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독일 SC 프라이프스 뛰고 있는 작은 우영, 자구영으로 불리는 정우영입니다. 네, 네, 네. 작은 정우영. 그렇습니다. 자구영. 아, 지금 저 그 우리 선배 정우영 형이 있습니다. 그죠? 네. 큰 정우영이 있고 작은 정우영이 있는데. 자구영이라고 불러요, 자구영. 네. 큰 정우영 선수는 그동안 이제 활약을 많이 했었고. 네. 예. 근데 이번에 6월에 있었던 A매치를 통해서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많은 저 축구 팬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우리 작은 정우영 선수. 지금 6월 매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독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 스케줄을 어쩌다 벤져스로 왔습니다. 아, 땡큐 베리 마치. 아니 근데 프로그램 많을 텐데 왜 우리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셨나요? 아 일단 그 저 해외에서 이제 시즌을 준비하면서 네. 제가 너무 즐겨봤던 이제 아 진짜? 네. 시즌 1대부터 제가 너무 즐겨봤던 시즌 1부터? 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여기서 이제 출연 제의가 와가지고 시즌 1대 네. 그지? 출연 안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우리 저 그 어쩌다 벤져스에 그 A매치 전에 오신 분도 있고 A매치 끝나고 오신 분도 있어요. 황희찬 선수는 A매치 전에 다녀가셨고 네. 또 황희찬 선수가 끝나고 이제 다녀가셨는데 두 분이 뭐 특별히 저 우리 저 정우영 선수한테 해주신 얘기가 없는지. 아, 안 그래도 제가 예능 출연이 처음이라서 네. 이제 희찬이 형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네. 이미 군대 입대를 하셔가지고 아쉽게도. 군사훈련 하고 있죠 지금. 네. 아, 통화가 안 됐군요. 네. 황희조 선수는 그래서 의조 형한테 네. 말씀을 했더니, 했더니 일단 조기 축구가 정말 이제 만만치 않다고 어허. 마음 단단히 먹고 예예. 가라고 하시고 예. 힘든 축구하고 같이 힘들게 하다 같이 꼭 선크림 바르라고 하셨거든요 원래 꼭 선크림을 발라라. 네 원래 오늘 다행이네. 아. 오늘 다행이야. 근데 진짜 더웠어. 아 그러네. 그날 무지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까매져서 오셨더라고요. 황희조 선수가 네. 제일 더울 때 왔어요, 맞아. 제일 힘든 상대하고 할 때 왔어요. 뭐 감독님이랑 코치님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누굴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네. 좋으신 분이니까. 이거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의도가 뭐예요? 이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뭐 또 돌아가는 얘기가 없나. 체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질문 의도가 그게 아닌데. 정우영 선수는 본 적이 있어요? 참 어때요 우리 감코진들? 아 오늘 처음 뵀는데. 아 실제로? 네. 세 명 다? 처음 보지. TV에서만 보고 뛰는 거. 나는 네. 뛰는 것만 보고. 그렇죠 그렇죠. 중계하고. 몇 년생이죠? 저 99년생. 99년생입니다. 아이고야, 99년생이야. 99년생. 자, 우리 막내가 준호가 몇 년생이죠? 저 94년생입니다. 94년. 최고 막내. 여기서 전체 막내. 99년생이면은 2002 월드컵을 서너 살 때 지금 예 봤단 얘긴데. 기억이 없죠, 그러면. 세 분에 대한 기억은 어디부터 생각이 납니까? 일단 연예인인 줄 알았죠, 저 예능인. 아, 너무 이제 팀에 많이 나오시. 섬에 가서 뭐 끓여 먹고 하는 거 그거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제 유명하시고 네.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아 유튜브 너튜브 네. 보셨구나. 예. 2002년 월드컵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예. 그 보면서 많이 반지 세레모니도 아 반지 키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벤투의 막내죠? 네. 그 막내 라인이 누구 있습니까? 지금 엄원상 선수, 송민규 선수 이렇게 세 명 99년생. 네. 아 엄원상, 송민규, 정우영. 99년, 99 라인. 그러면 저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막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일단 처음 워밍업 할 때 일단 첫 바따로. 첫 바따. 독일어죠? 독일어 5년 있었는데. 독일어 아니야, 독일어? 아, 첫 방망이로. 예, 예. 빠따는 또 축구 용어도 아니잖아요. 예, 야구 용어예요. 첫 출발로. 예, 첫 줄. 예. 첫 타자. 네, 첫 타자로. 첫 타자로. 스타트를 하고요. 이제 팀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게 팀 분위기 올려주고 파이팅 넣고 당연히 커피 심부름 왔을 때 하고 이제 유니폼 사인 받아들이고 그런 거.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유니폼 사인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인들이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선수들 대표팀 선수들 뭐 사인 좀 받아와 달라. 그러면은 그럼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예, 막내한테 이제 유수하면서 좀 받아와라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쫙 받아오고. 예. 아, 예. 축구 공이나 막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축구 사인 받을 때 준호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네. 준호야. 배웠지? 우리 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잘 챙겨주고 격려 많이 해주고 다독거려주는 저 선배 어떤 선배가 있을까요? 원래 저 의조 형이랑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근데 의조 형이 잘 웃어주시고 다가와서 장난도 많이 치시고 황의조 선수 저도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방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자주 막 엄청 놀았던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러면은 조금 좀 어렵거나 불편한 선배도 있습니까 혹시? 아 일단 막내기 때문에 네. 이제 형 고참 형들 방에 가는 거는 이제 당연히 너무 불편하고요. 네 어렵죠. 어렵죠. 형들이 워낙 착하시고 이제 네. 오픈돼 있는 마음이어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들려갔다가 하기도 하는데 네. 흥민 형 방은 무조건 늘 잠겨 있어요. 아 잠겨 있어. 아 여러분 특종입니다. 아 손흥민 선수의 방은 늘 잠겨 있다. 왜 잠겨 있죠? 근데 딱 또 열어보면 예 쉬고 계셔요 그냥. 녹화해서 여러분. 아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아 녹화하고 들어가. 아 열어줘요. 열어줘요. 아 녹화하면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군요.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군요. 아 문은 잘 열어주네. 문은 열어주질 않아서 그냥. 쉬고 있어. 형들이 되게 착하네. 문도 다 열어줘. 아 옛날에 어땠는데 그래요? 열어줬나 보다. 저는 뭐 항상 뭐 문을 똑똑똑. 예. 네. 놓고 가라는 얘기, 그 얘기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놓고 가. 분명 앞에 있는데. 아 뭐 책자도 아니고 뭘 놓고 가. 라인 맞춰주네. 아. 나도 문 닫고 손흥민처럼 쉬고 있었어. 거기서 딴짓 한 게 아니라. 본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래. 아, 누가 봐도 나잖아. 눈치 빠르네. 아, 이상하게 누군지 알겠네. 이랬던 옛날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우영 선수? 아, 이런 선배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 진짜 지금이나 옛날이나 쉽지 않아. 이런 선배 같은 사람이야. 아, 그죠? 아, 우리 제작진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감독보다는 이수석 스타일이 맞는다. 아하!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수석 스타일이 맞는다. 아하!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네. 네. 야, 역시 MZ 세대야. 네,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솔직하네, 아주. 솔직하네. 망설임이 없다. 망설임이 없어. 이제 저는 TV에서 처음 뵙기 때문에 이제 안 감독님 스타일은 좀 묵묵하시고 예, 그렇죠. 네. 과묵하죠. 네, 과묵하시고 네. 장난도 없으시고 맞아요. 까칠하죠. 반면 예, 이동국 예, 선생님은 불편해. 이동국. 조금 더 잘 웃으시고 그렇죠. 장난도 많이 치시고 지금도 웃고 있잖아. 네. 긴장도 많이 풀어주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동국 선배님을 좀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안정환 스타일보다는 이동국 스타일을 고치기 좋다. 아니야. 괜찮아. 왜? 그러면요, 야, 우리도 여기서 편하게 얘기하는 이런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선할 건 개선해야죠. 우리도 여기 막내 나이, 그렇죠. 준호도 네. 뭐 솔직히 나 이 선배 좀 어렵다. 뭐 있으면 얘기합시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요즘 시대, 바로 이쪽으로. 없습니다. 아니 잠깐, 없는데 갑자기 딱 째도. 아니야. 나랑 생각해 넓은 거야. 형을 봤어요. 아니 없어요. 진짜 그래. 요즘에는 다 얘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럼. 아니 근데 저는 이 필드에서는 불편한 그런 선배가 없어가지고 필드에서는 없어. 필드에서 없어. 대기실에서 라카룸에서는 네? 라카에서는 누구? 아오 없어. 저기 왜 쳐다보는데? 다 틀렸어. 왜 나를 쳐다보냐? 아, 나 이런 거 아니야. 없어. 야, 도대체 둘 중에 누구야? 내가 오해받잖아. 솔직히 얘기해. 야. 누군데? 둘 중에 한 사람이래. 아, 내가 얼굴이 빨개지네. 대충 알았어. 네, 저 형? 저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보다. 네, 좀 이게 그래서 좀 더 친해지고 싶다. 네, 좀 강하게 이거. 제가 94학번이에요. 9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막말로 요번에 사실은 저는 이제 축구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분석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정우영 선수를 좋아하는 우리 팬층은 많았는데 이번에 폭발을 했어요, 완전히. A매치 때 이번에 너무 잘해가지고. 특히 그 저 파라과이와의 경기. 뭐 질 뻔했던 경기를 동점골. 마지막에 살려놨어요. 그때 저 경기 MOM. 네, 맞습니다. 그죠? 그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극장골 상황.
막 우리 막 시간 네. 없는데 그때 저 엄원상 선수인가? 네 맞아요. 엄원상 선수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쫙 올려줬죠. 맞아요, 맞아요. 야 일단 교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랑 이제 스코어를 봤는데 2-1로 지고 있었고. 아 시간 딱 보고. 네. 네.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어. 맞아요. 교체 들어갔을 때는 좀 템포가 힘들고 상태인데 적응이 좀. 네 적응이 좀 듣. 호흡이 안 튀었어요. 네, 호흡이 안 튀고. 호흡이 안 튀었을 때니까. 예. 지금 뭔가 느낌이 제가 한 번만 더 떼어보자 힘든데. 골 상황에서 영건이 형이 이제 원상이 형한테 패스를 줬거든요. 맞아요. 저쪽으로 딱 줬어요. 네. 오른쪽으로. 뛰었는데 골대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 마침. 네, 마침 아무것도 없길래. 그 엄원상 선수가 본 거예요 지금? 정우 네, 형을? 엄원상 선수가 이제 논스로 패스를 줘서 몸소 쉬는 때면서 위치 선정이 좋았어요. 그렇지 엄원 선수 친구잖아 둘이. 둘이 네. 친구끼리 했네. 근데 저 그 제가 알기로는 MOM A 매치 때 받으면은 뭐 상금도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줍니까 그때? 그러니까 상금이 한 300만 원 받는데. 오~ 300만 원 준다. 300만 원? 아 상금이 있어요? 나 몰랐어요. 상금이 있어요. MOM 되면 상금을 줍니다. 그래요? 300만 원. 아 그럼 상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입금 전이어가지고 아, 입금 전? 아, 입금이 아직 안 됐어요. 입금이 아직 안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원상이가 와가지고 이제 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분? 자기의 지분. 상금에 대한 지분? 지분이 있다. 아직 입금 전이지. 전이니까. 전이니까. 아. 금액을 보고 일단 상황을 그렇지. 주겠다 했는데 세금을 얼마 끼어들었지 싶으니까. 근데 저희가 문화가 MOM이 받으면 스태프한테 다 커피를 사야 돼요. 원래는 아 커피차를 쏴요. 네 그리고 60잔도 샀고 이미 아 샀어요. 네 이미 아 입금 안 된 상황인데 네, 안 산 이미 샀어요 60잔을 샀는데 네. 근데 자꾸 지분을 얘기하니까 엄원상이 네 근데 저도 아직 희찬이 형한테 안 받았거든요. 맞다 황희찬 골 황희찬 골 어시스트 맞아 어시스트구나 맞아. 아 그러면 칠레 황희찬 골 어시스트 결국 황희찬 선수한테 바로 보내 글로 받아내 바로 글로 아 그래 그쪽에서 그쪽으로 보내라 그러면 되지. 아 지금 황희찬 선수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그럼 저한테 줄 거 엄원상에게 주세요. 근데 제가 그럼 궁금한 게 MOM에서 상금이 있으면 뭔가 동기부여나 이런 게 좀 되나요? 뭐 경기하실 때? 잠깐만 눈이 굉장히 반짝인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도 MOM 제도가 아, 우리 도입하자 이거지 지금. 사실 저희가 이게 금으로 알지만 사실 은이거든요 이게. 아 그러니? 난 몰라. 예 네, 근데 이게 은이야? 저희도 뭐 상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예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가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나갈래? 저희는 그렇게 예 뭐 있던 나갈래? 배치도 뺏기겠다. 야 너 꼭 돈 보고 너 운동하냐 이거? 명예. 야 돈 보고 해? 돈을 줘도 안 받아. 그래. 명예가 더 크기 때문에 돈 줘도 갑자기 왜 말을 바꾼 것 같은데 돈 아니야? 돈 줘도 안 받아. 여기 하나 달려있을 때마다 마음이 엄청 올라가서 아, 명예. 명예. 그럼 아 조기 축구가 이래요. 네 조기 축구 이렇습니다. 이게 조기 축구의 현실입니다. 네 저 네.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저 정우영 선수 롤모델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 네이마르라고 적혀있네요. 아... 네이마르. 아, 이번에 한번 붙어봤잖아요. 이번에 했잖아요. 네, 좀 감회가 남달랐겠습니다. 아, 일단 경기에 뛸 때는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같이 뛰고 있었지만 일단 경기를 이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실감이 나진 않았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팬심으로 돌아가서 락커룸을 찾아가서 일단 사진을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네. 유니폼도 이제 교환을 하려고 물어봤는데 이미 흥민이 형께서 가져가셨고 그래 맞아 그거 SNS에 돌더라고 그런 걸로 예예 예. 그리고 하나는 어디로 갔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아 네이마르 선수 유니폼이 네 증발됐어요. 어디 가져갔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못 찾고 있어요. 우리 저 그걸 찾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아 공개적으로 그걸 찾습니다. 예. 공개 수비 자 지금 수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월드컵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 그렇죠. 예. 예. 아니 정우영 선수도 오늘 유니폼 가져오셨죠? 아, 네, 오늘 가져왔죠. 이따 어디로 사실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무서운 곳이에요. 예, 예. 보관 잘하세요. 아, 우리 저 정우영 선수가 카타르에서 지금 이제 뛸 확률이 참 높은 선수인데. 정우영 선수한테 근데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많은 기자분들이 제2의 손흥민으로 뽑는다면 정우영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부담돼요, 좀 그런 얘기? 일단 부담되고요. 부담이 당연히 너무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각성시켜주는 네.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저 말도 야무지게. 그러니까. 네, 이게 아주 그 보면 이 토크의 점유율이 아주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완전 빌드업하면서 지금 그래, 압박하고 있거든요. 압박 잘하는데도 쭉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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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방송 얘기한 걸로 해서 세 버전 따지고 그 세 가지만 딱해요. 네. 웨스트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낭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세 개 떠. 따. 이게 낫다. 1번씩 갈게요. 1번씩. 야. 자, 그래서 뭐 저희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웨스트햄으로. 웨스트햄! 웨스트햄으로. 웨스트햄! 웨스트햄 하셨어! 좋다. 잘 선택을 잘한 거 잘한 거죠. 예. 거기가 네. 최고야. 야. 자, 신투. 신투. 왜 낭트? 낭트. 지금 뭐 사실은 뭐 기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저 궁금해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저 저희 믿고 한번 좀 얘기해 주신다면은 예, 어디로? 이제 낭트로. 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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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시에 낭트로 했다. 낭트! 낭트였네. 적응한 리그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가? 아, 네. 적응이 돼 있으니까. 리그에서 득점왕 하고 가면 되지. 그렇지. 득점왕 하고 가야지. 하던데 사는 게 좋아. 네. 두 팀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두 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뭉퉁그려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수 좀 걸러. 지금 뭐 언론에 나오고 있는 팀입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팀입니까? 뭐 나오고 있는 팀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팀이 될 수도 있어서 네. 또 일단 새로운 도전을. 역시 멋있어. 멋있네. 진짜 멋있다. 도전 정신이 멋있어. 도전 정신. 나 이런 도전 정신이 좋아. 아, 도전 정신. 야.